초등학생 아들 학대,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. 이와 같은 사건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.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아동학대 신고는 총 17,000여 건으로 전년에 비해 36% 증가했습니다. 아동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2010년 5,600여 건이었지만 불과 5년 새 두 배로 늘었습니다. 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아동들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거나 자학행동을 하는 등 다양한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. 영유아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분리불안이라든가 또는 퇴행, 이렇게 간단하게 이러한 이러한 후유에서부터 심하게는 정신질환 또는 신체적인 장애, 사망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게 그 후유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학대 피해 아동들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지만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은 서울에 단 두 곳뿐. 아동학대 가해자 5명 가운데 4명은 부모이고 대부분 가정에서 학대가 이루어지는 만큼 집으로 돌려보내면 다시 학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한 사건, 사고가 있었을 때 치료와 교육은 꼭 병행이 돼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한 3개 정도는 더 그 서울시에서 센터를 만들어서. 전문기관에 들어가지 못한 학대 피해 아동들은 일반 아동복지시설이나 보호소에 들어가더라도 치료를 받지 못해 다른 아동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. 이들이 전문적으로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. TBS 류밀희입니다.